17세기 네덜란드의 해변 마을. 마을 앞바다에서는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절암들이 뒤섞인 해상전쟁이 말이죠. 전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영국 해군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국의 압도적인 전력에 순식간에 포위되어버린 네덜란드 제도. 위기 상황, 영국 전함을 뚫고 달려오는 한 척의 배가 있었으니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 미힐드 로이테르의 배였습니다. 잠시 후 제독에게 도착한 주인공. 제독은 귀를 부탁하며 눈을 감게 되었으니 바로 그날이 네덜란드 최고의 해상 영웅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We leven in een land van kooplui. We varen met een vloot van 20.000 schepen over de Wereldzee. Om een goede prijs te bedingen, om elkaar te helpen in nood. En waarom denkt u dat de Engelsen onze aanvoerroutes blokkeren? Omdat wij Nederlanders zijn. Vrije Nederlanders. Omdat wij bereid zijn te sterven voor die vrijheid. Dat is het.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격렬한 정치 싸움의 끝. 수상으로 선출된 공화파 대표 요한. 그는 차기 제독으로서 미힐을 선정했습니다. 뛰어난 선상 능력을 보여주며 모든 선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미힐. 무엇보다 죽은 제독의 유언이기도 했었고 말이죠. 미니르 라이터. Ik hoor goede dingen over u. Het gaat om het landsbelang. 그러나 Ik vind wel iemand anders. 단박에 거절해버린 미일의 모습. 사실 그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집에서 지낸 시간은 단 6개월. 무엇보다 귀족 출신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선정된 임시제도. 망해도 제대로 망했습니다. 무려 3,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는 덤이고 말이죠. 그리하여 수상의 집으로 찾아간 미힐. 해군의 모든 체계를 개편하게 됩니다. 배의 설계부터 선원들의 처우 개선까지 그동안 실전에서 겪었던 모든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된 미힐 휘하의 네덜란드 해군. 영국 해군과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Onze vloot is uitgevaren. Vier eskaders. Ze blokkeren onze koopvaardijschepen. 연전 연패의 쓰라린 기억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적에게로 향하는 네덜란드 해군.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영국 최강의 전함
로얄 찰스호를 상대로 말이죠. Admiral Michiel de Ruyter, sir. They call her the Seven Provinces. Unbelievable how badly these cheeseheads crave a beating. ...상대방을 한 수 아래로 보던 영국의 제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바람이 바뀐 것을 눈치챈 미힐. 오랜 선상 경험이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순간의 작은 차이가 전쟁의 방향을 결정지어버렸습니다. 치열하게 이어지던 양쪽 함대들의 소모전. 바로 그때 전열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네덜란드 함선. 그것은 개편된 신호체계를 이용한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는 육탄전까지. 최강을 자랑하던 영국 함대는 주랭랑을 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래 작전. 그는 끝끝내 영국 런던까지 쫓아와버렸습니다. 몰래 양성 중이던 해병대를 이용 정박되어 있는 함선들에게 따끈따끈한 선물까지. 길고 길었던 영국과의 해상전쟁. 미일은 결국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기만 보였던 네덜란드의 상황. 하지만 불행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뿐 프랑스의 침략. 영국과 손을 잡은 프랑스가 육로를 이용 남쪽 지방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자 수상이 네덜란드를 넘기려 육군을 약화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혼란을 틈타 수상을 매도하려는 왕당파의 공작이었던 것이죠.
프랑스군의 위협에 공포에 질렸던 시민들. 결국 수상을 살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동료를 잃어야 했던 미힐. 아드미랄. 하지만 그에게 슬퍼하고만 있을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남쪽 지역 공격과 함께 영국의 북쪽 해안 공격이 이어졌거든요. 영국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영토 바로 앞에서 벌어진 해상전. 그러나 집중력이 떨어진 미일의 함대는 그만 허점을 보이고 말았으니 전투보다 상륙이 목적이었던 영국군은 그 틈을 이용 육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미일의 계획대로였습니다. 수심이 얕은 지역으로 영국군을 유도, 일망타진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프랑스와 협력하여 네덜란드를 침략하려 했던 영국군의 계획은 미일의 손에 의해 또다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미일이 원하는 것은 조용한 은퇴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그는 결국 자신도 정치 싸움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이죠. 결국 왕은 그에게 마지막 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육군의 지원 없이 해내라는 프랑스 정부. 말 그대로 죽으라는 것이었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전장으로 향해야 했던 미힐. 제한된 배만으로 프랑스로 향하게 됩니다. 단 12척의 함선만을 가지고 말이죠. 죽겠어? 온갖 정치적 술수가 판치던 17세기 네덜란드. 시민들로부터 왕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독 미힐 드 로이테르. 한 시대에 바다를 호령했던 영웅은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뛰어났던 나머지 주위의 시샘이 끊이질 않았던 이순신 장군과 너무나 비슷한 운명을 가진 네덜란드의 국민 영웅. 유럽의 명랑이라고 불리우는 당신이 몰랐던
해상 전쟁 명장. 제독 미힐드 로이테되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가지고 온 듯한 완벽한 고증에 이어 현장감 넘치는 전투시까지. 이번 주말 강력 추천드립니다.